무서운 거 투석이다 여기. 둘 중에 하나를 고르자면 뭘 하고 싶어? 둘 중에 하나? 둘 중에 굳이 하나라면은. 다 너무 그렇게 어려운 거다 자기. 둘 다 싫어. 여기서 타는 거만 안 타면 되잖아. 그렇죠. 그렇지. 저는 그러면 돼요. 예, 안 타는 거만 타면 돼. 거기서 맥주를 마시고 자. 그렇게 꾸셨구나. 좋네요. 그렇게 꾸셨어. 그런 거 좋네. 야시장이라 시간을 왔다. 예쁘다. 맛있겠다. 여기만 여자들은 예쁜 데 가서 요거 저거 시켜놓고 나눠 먹고 막 그러거든. 사진 찍잖아. 찍는다. 선배님 몇 년? 25년. 25년 어찌 살까 싶지? 정말 금방이야. 뒤돌아보면 벌써 25년 이렇게 돼. 세월이 진짜 너무 화살 같다는 말이 지나고 보니까 알겠는 거야. 6년 반도 금방 갔지. 근데 사람도 모양이 여러 가지야. 이게 미움도 사랑이고 정도 사랑이다? 그런 거 같아요. 그냥 20년 넘어가고 이러면 그냥 진짜 의리로 산다고 하는데 그 의리도 사랑인 거야. 너무 보고 싶구나. 이거만 사랑은 아니거든. 근데 우리도 그런 과정을 거쳤으니까 우리 그런 과정이 없었겠어? 아니 완전 있었을 것 같아요. 지금도 어쩌다 불타오르셨을 것 같아요. 아니라고 얘기하지만 내가 조금 이랬을 때니까 어머 그랬었나 싶어. 정말 미친 듯이 뛰어가서 약국 가서 약 사고 막 그랬어. 빛의 속도로 날아가서 약을 사고. 너무 좋다. 옛날에 진짜 그랬지. 그랬던 때가 다 있지만 세월이 지나면 그런 게 다 무뎌지잖아. 아니 얼마 전에는 신랑이 아무런 설명 없이 문자로 어떤 영상 하나를 보냈어요. 우린 계속 신랑 얘기하잖아. 그러네. 가오씨 이러고 있는 영상을 보낸 거야. 언제쯤이에요? 신혼 때. 옛날에? 애기 없을 때. 어머. 혼자 영상을 내가 찍은 거야. 내가 그걸 보고 주룩주룩 눈물이 나. 우리는 그렇게 정말 이렇게 살았는데 둘째 낳고 나서 연년생을 낳다 보니까 그런 게 없어진 거야. 지금은 가훈 씨가 아니야. 자기야! 그치. 세 번을 불러. 하루에 내가 우리 신랑을 부르는 게 20번이 넘는데요. 근데 그게 자기야, 가훈 씨 이게 아니라 자기야, 빨리빨리! 빨리빨리! 가훈 씨는 짠! 사진 찍고 가훈 씨! 자기야! 어머 자기야! 사는 게 치열해진 거지. 그걸 보고 울고 나서 나한테 이걸 왜 보냈냐고 하니까 이게 너무 옛날 같다고. 옛날에는 자기야라고 안 부르고 가온 씨 이렇게 불렀던 게 생각이 나. 근데 지금 그렇게 부르라고 그러면 뭐 생각만 해도 뭔가 막 약간 오글거리고. 그래, 그러니까 니네도 결국 우리 쪽으로 오는 거야. 좀 그렇게 되는 거야. 종착역 저기가요?